희한하게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관제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삼재, 일곱수, 아홉수예요. 어떤 식으로 관제를 안 일어나니까 막아주는 방법이 어떻게? 빌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저는 봐요. 선생님, 손님 중에서 유독 관제, 구설 이쪽 손님 좀 많이 오시나요? 네, 관제랑 아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아, 아픈 사람들? 네. 그럼 관제 혹은 이런 아픈 사람들, 선생님 그 분야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손님 한 분 있으시다면은? 그러니까 삼재 오시기 전에, 네. 삼재가 되기 전에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삼재 되기 전에는 너무 잘 나가셨던 분이 계세요. 아무 일도 없으셨고, 네. 근데 제가 삼재가 돌아오면서 악삼재 실 거다. 구설도 많고 특히 여자 조심하셔야 되고 관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가셨는데 네.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셨던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일들이 관제가 한 세네 건이 갑자기 파바바박 생기셔갖고 저한테 다시 오셨죠. 그래서 터지고 나서는 저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어났잖아요, 일이. 네. 그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막아드릴 수 있는데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막아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갇히지 않게만 해드리겠다 해서 갇히지 않게 제가 도와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게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왔을 때 선생님 미리 일러주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가셨죠. 갔다가 다시 1년 후에 와서 네. 8개월 만에 오셨어요. 아, 8개월 만에? 네. 근데 이런 관제나 구설 이런 거는 선생님 삼재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재 이럴 때 혹시 더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삼재 때문에도 들어오고요. 삼재가 아니더라도 관살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삼재, 일곱수, 아홉수예요. 그러면은 뭐 아홉수랑 네. 삼재가 같이 들어오는 나이도 있을 거고 네. 일곱수랑 삼재 같이 들어오는 그런 나이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렇게 안 좋은 게 두 개가 같이 낀다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한 건가요?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근데 관제가 심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홉수, 일곱수가 같이 낀다고 관제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고수를? 네. 이렇게 좀 관제 이런 쪽으로 손님 많이 오신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이 관제에 걸리는 시기가 사람마다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시기?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를 떠나서 사람마다 희한하게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관제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점사를 딱 보면은 선생님은 언제쯤? 관제가 들어온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들어오죠. 근데 그런 거를 알고도 그냥 벌어지기까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선 그냥 흘려보내죠.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 믿는 분이다 하면은 선생님 어떤 식으로 관제를 안 일어나게끔 막아주는 방법이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술한다던가 부적을 쓴다든가 빌어준다거나 이런 세 가지의 일을 하는데 구술은요 통상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빌어주는 걸 제일 많이 해요. 매주 산에 가서 그 사람 위해서 초를 켜주고요. 저는 매주 왔다 갔다 왕복 4시간 정도를 걸려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고요. 중간에 할아버지가 너 천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천배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관제를 빼낸답니다. 기도 효과가 실제로 있나 봐요. 빌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제 네. 혹은 뭐 구설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고 정말 머리 깨질 것 같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제는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관제에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솔직하게 살면 관제에 걸릴 일도 별로 없고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관제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관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와도 될까요?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